자, 반갑습니다. 가을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께 우리 온라인 수업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지금 아이들 고학년 아이들 특히 5학년 6학년을 지내고 있는 요런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온라인 수업에 대한 그 걱정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을쌤도 그런 학부모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 온라인 수업에 대한 여러분들의 걱정이 얼마나 크신지 가을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 수업에 우리가 이제 한번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악몽과 같은 온라인 수업 시간을 한번 겪어보시고 나서 지금 굉장히 온라인 수업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안 좋아지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가을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을쌤은 온라인 수업을 오픈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거기서부터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출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을쌤이 온라인 수업을 오픈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럼 우리가 그 악몽 같은 시간을 지나왔는데 그 시간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잊고 정말 제대로 된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정말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제 아이가 온라인 수업으로 어려워하는 것을 또 봤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 온라인 수업을 겪으면서 사실은 온라인 수업에 대한 준비가 많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플랫폼이 있지도 않았고 몇 가지의 플랫폼을 가지고 선생님들께서 막 급하게 온라인 수업을 만들어 내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수업이라는 이 수업 자체가 굉장히 구멍이 숭숭숭 생길 수 있는 수업이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이 정말 극명하게 존재를 하고 있죠. 일단 가을쌤은 그래서 일대 다수 수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학부모 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같이 달려가는 것이 훨씬 좋은 친구들은 학부모 상담을 통해서 2대1까지는 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학교에서 진행하는 것처럼 일대 다수 수업은 진행하지 않아요. 일단 관리가 안 된다라는 구멍을 좀 메꿔보기 위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1대1 수업 혹은 1대2 수업이 되는데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클래싱이라는 플랫폼은 학생의 얼굴을 이렇게 지금 화면이 있으면 이쪽 반을 학생의 얼굴로 띄울 수가 있어요. 물론 반의 화면에는 자료가 나와 있겠죠? 또 선생님 얼굴은 위쪽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학생과 선생님이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나눠야 할 때는 선생님 얼굴도 내려서 좀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학생이 다른 거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절대 없다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온라인 수업에 집중을 못하고 시간 낭비를 하게 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께는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가을쌤이 그래서 수업할 수 있는 시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그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 1대1로 아이들을 보기 때문에 물론 학생들도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그거는 가을쌤이 욕심내고 싶지 않습니다. 네,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들여다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의 어떤 목표이자 나아갈 길로 삼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학부모님들이 이제 맞벌이를 하시고 또 이제 바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아이의 온라인 수업을 일일이 봐줘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막 이렇게 같이 해줘야 되는 그런 악몽을 또 겪으신 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아이들이 클래싱이라는 플랫폼은 좀 낯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까는 거는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 친구 추가하는 데까지는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학원에 오셔서 아이의 손을 선생님의 손에 넘겨드리는 작업이 그 작업입니다. 거기까지는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 이후에는 가을쌤이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사실 어머님들이 하실 일은 별로 없어요. 네. 그 이후에 하실 일들은 보통 일반 학원에서 하시는 것처럼 숙제했냐, 다 됐냐, 뭐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인데, 이 얘기는 가을쌤이 다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레이앤솔트 온라인 영문법에 오시는, 특히 이제 학생의 학부모시라면 이미 고학년에 진입을 했을 거예요. 가을쌤은 이제 저학년을 받지 않기 때문에요. 고학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컴퓨터나 폰을 다룰 줄 압니다. 이미. 그래서 폰과 컴퓨터에, 두 개를 전부 다 클래스인을 깔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카톡이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도 카톡을 사용하지 않는 친구들이 또 있을 수 있죠. 클래스인에서 다 관리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 두 개를 잘 깔아놓으시면 제가 학생을 인계받았기 때문에 이제 제거 관리에 들어가요. 그래서 숙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매일매일 내야 되는 숙제에 대해서 계속 체크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수업에 들어와야 되는지 안 들어와야 되는지까지도 예약도 걸고 알림도 가고 이게 카톡하고 클래스인 두 채널이 같이 진행이 돼요. 네, 그래서 오히려 잔소리를 조금 덜 하시라고 저는 권유를 드립니다. 왜냐면 싸움밖에 안 돼요, 자꾸만. 특히 중학생 같은 경우는 막 치열합니다. 치열해요. 네,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그런 부분을 신경을 좀 안 쓰시는 게 좋다. 대신 저와 협력을 해주셔야 돼요. 저와 학생하고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저와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뭐가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저한테 해주시고 또 어떤 부분에서 구멍이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학생하고 해결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을 저를 믿고 좀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온라인 수업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 걱정, 가을쌤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한 이 학생과 함께 학부모와 학생과 저와 셋이 협력하는 건데 저를 중심으로 해주세요. 네, 저를 중심으로.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 클래스인이라는 플랫폼이 제가 이걸 막 홍보하는 사람 같네요. 근데 거기 안에 이제 단원을 넣을 수가 있어요. 단원을 넣을 수가 있고 제가 여기 조금 화면을 좀 띄우도록 할 건데요. 단원을 추가할 수가 있고 그 단원 안에 숙제를 또 추가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한 명당 자기의 교실이 생겨요. 네, 그래서 그 안에서 그걸 관리하고요. 숙제 같은 경우도 뭐 카톡으로 보내서 보내라 마라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숙제해라 얘기는 하겠지만 그 숙제 코너 안에 제출 기한이 있어요. 그 알림도 계속 갑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해서 사진 찍어서 녹음해서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거 대학이랑 똑같은 시스템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저한테 점수를 받게 될 거고요. 그 점수, 그 다음에 수업에 대한 점수도 따로 있어요. 그거를 어머님께 공유해 드립니다. 또한 어머님께서 제공해 주신 지메일로 유튜브에 이제 로그인을 하시면 학생의 비공개 영상이에요. 그걸 제가 수업하는 영상을 때때로 한 번씩 찍어서 올릴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머님만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등록을 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 영상을 또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 학생들하고 너무 부딪히지 마시고 저와 협력을 하시고 저와 통화도 많이 하시고 또 건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학생하고의 어떤 트러블이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을쌤이 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맞벌이 하시거나 학생의 뭐 일거수 일투족을 챙겨주시지 못하는 부모님들 물론 당연히 있고요. 이제는 고학년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부모님 손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가을쌤 그거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선생님이 관리하게 될 거고 아이들은 반드시 결과에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머님께서 대신 자꾸 해주시면 결과에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아이가. 네. 선생님하고 직접 부딪혀서 선생님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그런 시스템을 배워야 됩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숙제를 안 했으면 본인이 결과에 책임져야 되겠죠? 가을쌤은 절대 숙제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요. 네. 그래서 그거 한두 번만 하다 보면
뭐 기한을 어기거나 숙제를 안 한다거나 그런 고학년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거는 안심하셔도 돼요. 그건 가을쌤의 책임이에요. 네, 그건 가을쌤이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진짜 우리 아이가 기초 영문법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저없이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을쌤의 이 유튜브 커뮤니티에 가시면 커뮤니티 동영상이 있고 재생 목록이 있고 커뮤니티라고 또 따로 있어요. 거기에 가시면 제가 상담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참고로 지금은 자리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의를 주실 때 좀 고려하셔서 시간표를 보시고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온라인 수업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안심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가을쌤 전화번호가 있으니까요.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또 이런 우려에 대한 걱정 가을쌤이 충분히 100% 200%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물어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업에서 만나요. 안녕.